비 헬로 오늘은 편의점에서 치킨 사왔습니다. 이게 언제 나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GS25에서 사왔어요. GS25 오늘의 보차 닭다리 요겁니다. 야식이 생각나는 날 오늘의 보차 닭다리 매콤한 자메이카식 BBQ 양념을 입힌 쫄깃한 닭다리가 두 개랍니다. 요렇게 두 개에 7,500원이에요. 요즘 오이가 철이잖아요. 엄청 싸고 맛있습니다. 그래서 오이 두 개 가지고 오이 탕탕이 피클 같은 거죠?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거라서 만들어 봤습니다. 같이 오늘도 맛있게 먹을게요. 짠! 새콤하네. 저는 신거를 잘 못 먹어가지고 식초를 세 숟가락 넣었거든요. 근데 식초 더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. 한 다섯 번 정도까지는 넣으시는 게 피클의 맛이랑은 더 가까워질 것 같습니다. 네, 맛있다. 간단하게 만들어갖고 치킨이랑 먹기 딱 좋습니다. 컷! 여기 7,500원이면 이거 치킨 괜찮은데요? 혼자 먹기에 딱 좋습니다. 이거 홍고추 있잖아요. 색깔 예쁘라고 넣었는데, 사실 이거는, 뭐 맛이 별로 없어요. 저는 잘 안 먹습니다. 이거 다음에 또 돈 내고 사 먹을 거냐? 사 먹어요. 편의점 치킨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편의점 훈제 치킨 먹을만 하거든요? 맛이 뭐 크게 훌륭하게 뛰어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. 근데
냄새도 안 나고 맛있습니다. 여러분이 아시는 그 훈제 치킨의 맛이에요. 편의점에서 이런 걸살수 있다는 게 어딥니까? 아, 간편하네요, 오늘. 가버려! 요거 만드는데 5분도 안 걸려요. 요거 만들어갖고 냉장고에 탁 넣어놓고 편의점 가서 치킨 사갖고 오면 됩니다. 원래 편의점에서 파는 튀긴 닭 있잖아요. 그거 사려고 그랬는데, 그게 조금 짜요. 그래서, 그거 살까, 이거 살까 고민했는데, 확실히, 훈제 치킨이 안 짜. 편의점 치킨은 좀 짜더라고요. 아이고. 밥 드세요, 여러분. 술만 먹으면 속 배립니다. 마늘 맛이 알싸한 게 좋아요. 오이 두 개로 만들어 갖고 요게 다예요. 요거 나가 갖고 얼른 어머니랑 같이 또 먹으면서 이체하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즐거운 저녁 보내시고요. 마술하세요. 구독!